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얌전한 모범생 얌생입니다. 야, 숙제 안 한 게 자랑이야? 조용히 안 해. 잽. 그래, 너 왜 숙제 안 했어? 선생님, 저 어제 대회 준비하느라고 못 했습니다. 무슨 대회? 저 어제 투포한 대회? 아니요, 치어리더 대회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랑 장난하는 거야 지금? 선생님, 저는 정신 상태가 틀렸습니다. 제가 잘못한 만큼 투명 의자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 앉아서 반성해. 뭐, 투명 의자. 그거. 이거 정신 상태가. 뭐야? 의자가 부러졌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야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그런 식이야. 오, 야, 여기 철제 의자가 있네. 어우, 무거워. 야, 이거는 완전 튼튼해가지고 다리가 부러질 염려가 없겠다. 자, 여기 앉아서 반성해. 선생님, 의자가 어디 있다 그러십니까? 갑자기 마임을. 왜 갑자기? 조용히 안 해? 슥. 왜 그래? 너 얌생이, 너 요즘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아니, 선생님, 장난 한번 친 게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얌생아, 사람은 말이야, 잘못을 저지르면 스스로 뉘우칠 줄 알아야 돼. 선생님도 너만 할 때 반항심에 물건을 훔친 적도 있었지. 하지만 지금은 엄청 후회하고 있어. 선생님, 그래, 거기 경찰이죠? 여기 절도범이 있습니다. 야야야, 뭐하는 거야? 뉘우칠 시간입니다. 들어가야 되잖아. 얌생이었습니다. 얌생이. 그래, 수고해.